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. 하늘을 보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맥주를 마실까 아니면 산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공원을 갔죠. 공원을 가는데 거기 벤치에 커플이 한 계속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벤치에 커플들이 다 손잡고 키스하고 막 죄송합니다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꼴사납고 민망하고 저는 여자친구 아무튼 제가 친구한테 그래서 전화했어요. 자 그랬습니다. 뭐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. 여기 수박이죠. 수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겉에 이 줄무늬예요. 저는 이게 저는 원래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순간 나이가 먹고 한 살 한 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물이 없어지더라고요. 저는 이 수박의 가장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씨, 수많은 씨, 우리가 삼키기도 하고 뱉기도 하는 그런 씨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들,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, 그 모든 게 합쳐져서 나를 이루는 거죠. 수박! 씨! 수박! 씨! 경험! 기대! 감정! 수박! 씨! 씨! 수박! 씨! 수박! 씨! 자! 자! 수박! 씨!
오늘 산 것처럼 방법을 찾아서 내일도 살아가겠죠.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.